소목이 한 칸으로 걸쳤을 때 베개 아래쪽으로 붙이지 않고 위쪽으로 붙여올 수도 있는데요. 이 수는 아래쪽으로 붙이는 수에 비해 약간 손해 수지만 막상 흙의 대응이 만만치는 않습니다. 베개 붙였을 때 흙은 젖힐 수도 있고 삼삼에 붙여갈 수도 있는데요. 흙이 간명한 진행을 원한다면 젖혀서 대응하시면 됩니다. 이때 백은 옆으로 뻗을 수도 있고 아래쪽으로 뻗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옆으로 뻗는 건 약간 손해입니다. 흙이 치받고 여기서 그냥 지켜둘 수도 있는데요. 백이 뻗었을 때이 부분이 약간 허술하기 때문에 하나 젖혀두고 막을 때 이제 계속해서 젖혀갈 수도 있는데 백이 끊는다면 약간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에 간명한 진행을 원한다면 그냥 지켜두시면 됩니다. 베개 하나 꼬부리고 일단락이 되는데 흙의 실리가 커서 흙이 한 짓가량 이득인 진행입니다. 그래서 이제 흙이 붙였을 때 백은 옆으로 뻗는 게 아니라 아래쪽으로 뻗는 게 정수고요. 이때 흙이 간명하게 진행하자면 이어두거나 혹으로 지켜두면 됩니다. 그래서 흙이 있는다면 백이 입구자로 길을 차지하고 흙이 손을 돌릴 수도 있고 또 하나 두텁게 보강해 둘 수도 있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간명하게 진행하더라도 애초에 백이 위쪽으로 붙인 수가 아래쪽으로 붙인 수에 비해 약간 손해 수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흙도 전혀 손해가 없는 진행입니다. 이렇게 진행하는 게한 가지 방법이고요. 또 이렇게 혹으로 지켜둘 수도 있습니다. 좀더 탄력적인 형태를 갖춘 건데요. 이때 백이 이런 식으로 이제 같이 모양을 키우자고 하는 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모양을 키우게 되면 흙도 이쪽 형태가 좋기 때문에 백이 잡을 때 두텁게 뻗어둘 수도 있고 발빠르게 견제할 수도 있는데요. 흙도 형태가 좋고 발빠른 진행이기 때문에 흙이 좋은 약간 좋은 진행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흙이 혹으로 지킨다면 가장 일반적인 백의 대응은 이렇게 이제 붙여서 귀를 차지하는 거고요. 흙도 걸쳐서 모양을 키우게 되면 역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흙도 전혀 손해가 없는 진행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고 또 백이 이렇게 붙이지 않고 그냥 손을 빼서 진행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백이 손을 뺀다면 흙도 이쪽을 건드리기보다는 그냥 같이 손을 빼서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흙이 이제 이쪽을 둔다면 그냥 이 정도로 선수해 두는 게 알기 쉽고요. 지금도 흙이 이런 식으로 붙여가게 되면 조금 복잡한 변화가 생겨날 수 있고 또 흙이 최선으로 진행을 하더라도 그냥 손을 뺀 거에 비해서는 약간 손해인 결과로 이어집니다. 흙이 이렇게 붙인다면 백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젖히는 건 손해입니다. 흙의 실리가 크기 때문에 좋지 않고요. 그 다음에 백이 이렇게 웅크리고 끊어가는 수도 생각해 볼수 있는데요. 이건 흙이 이어서 대응해도 되지만 백이 이제 뻗거나 입구자 정도로 교란해 왔을 때 약간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아래쪽으로 단수 치는 게 가장 간명합니다. 백이 딸때 백의 모양이 우형이 되기 때문에 백이 많이 손해고요. 또 단수 쳤을 때 백이 이렇게 빠져나오는 건 계속해서 흙이 조이게 되면 백이 손해를 키우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흙이 조였을 때 결국은 따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백의 손해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제 백이 이렇게 웅크리는 수는 좋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백은 젖혀서 대응을 해야 하고요. 흙이 끊고 단수 치고 이제 있기까지는 필연인데요. 여기서 백이 흙을 이쪽으로 단수 칠 수도 있고 이쪽으로 단수를 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백이 이쪽으로 단수를 친다면 하나 뻗어두고 잡을 때 단수를 치고
여기서 백두 점을 축으로 잡기 쉬운데요. 이렇게 축으로 잡는 건 백이 총머리 활용이 남아서 오히려 흑이 약간 손해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축으로 잡지 않고 이 정도 활용으로 그냥 둔 다음에 손을 빼서 진행을 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해서 이건 흑이 약간 이득 본 진행입니다. 그래서 백도 이제 이 장면에서 이쪽으로 단수 치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단수 치는 게 최선이고요. 흑이 여기서 그냥 이렇게 끊어서 이 정도로 활용을 한 다음에 이제 축으로 잡는 건 백이 총머리 활용을 해서 흑이 한 집안 가량 손해인 진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흑도 이렇게 두는 게 아니라 일단 백이 단수 쳤을 때 그냥 뻗어야 하고요. 이렇게 뻗었을 때 백이 있고 흑도 하나 꼬부려서 수를 늘려둔 다음에 여기서 이제 흑이 이쪽으로 젖혀서 이쪽 백을 공략하는 방법과 이쪽을 젖혀서 이쪽을 활용해 가는 방법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젖혀가는 건 약간 더 손해입니다. 이렇게 둔다면 또 이런 식으로 두고 흙이 이제 조여서 빅을 만들자고 할 수는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여서 빅을 만들어 갈 수는 있는데요. 들어오고 백도 먹여쳐야 하고 이때 흙이 하나 꼬부려둔 다음에 따내는데 여기서 백의 응수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백이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조이게 되면 백이 후수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백이 이런 식으로 수를 조여가야 선수로 빅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백 이런 걸 하나 선수하고 흑이 이제 지킬 때 이런 정도로 지켜두게 되면 백이 반집 남짓 이득을 본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제 흑이 이런 식으로 젖혀가는 건 약간 더 손해고요. 일단은 이쪽에서 활용을 해 갑니다. 이쪽에서 활용을 해야 하고 백이 지킬 때 여기서 이쪽을 다시 활용하고 손을 돌릴 수도 있고요. 또 이제 여기를 먼저 둬볼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응수타진을 할 수도 있는데 백이 받아준다면 이득인 교환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손을 돌리면 약간 더 이득을 본 거고요. 이제 백도 그래서 이렇게 받아주는 건 조금 손해로 보고 있는데요. 실전에서는 거의 흙이 이렇게 둔다면 받아줄 가능성이 클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두는 것보다는 이렇게 두는 게좀더 나을 것 같은데요. 일단 흙이 이렇게 둔다면 백이 이런 식으로 둘 수도 있고요. 흙이 이쪽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또 이런 식으로 막아서 모양을 정리합니다. 이런 정도로 모양을 정리해서 일단락이 되고요. 이런 정도면 호각의 결과고, 또 이제 가장 추천하는 수는 이렇게 끊어가는 건데요. 조금 생 떠올리기는 어려운 수법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끊는다면 여기 하나 선수하고, 이런 식으로 찌른 다음에 막아서 일단락을 하는데요. 일단락 되는데 백이 좀 움직이는 맛이 남아있기 때문에 백이 약간 이득인 형태로 봅니다. 그래서 흑 입장에서 그냥 손을 빼서 진행하는 게 좋고요. 이런 식으로 붙여간다면 이런 정도가 서로 간에 최선의 이제 응접인데 약간 백이 이득인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형태는 흙이 붙여갔을 때 변화가 조금 이렇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굳이 흙이 이렇게 붙여갈 필요가 없고 그냥 손을 빼서 진행을 하면 되고요. 꼭 이쪽을 둔다면 그냥 이런 정도로 알기 쉽게 정리해두고 손을 돌리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수를 둘러싼 변화는 물론 또 주변 배석에 따라서 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뒀을 때 아까처럼 이제 진행되는 그런 변화들을 머릿속에 그리신 다음에 주변 배석을 보고 좀 판단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또 상대가 혹시 이런 형태가 나와서 상대방이 이런 식으로 도운다면 이렇게 젖혀서 대응을 잘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흙이 이렇게 있거나 허구치지 않고 이렇게 붙여갈 수도 있는데요. 일단 이두 수에 비해서 약간 더 승률이 나은 수이긴 한데 좀 복잡한 변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국면이 약간 복잡하게 전개될 수 있습니다. 이때도 백이 그냥 이렇게 물러나서 받는 건 역시 손해입니다. 여기 뻗게 되면 여기서 백이 이쪽을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지키는 건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지킨다면 흙도 확실하게 지켜두고요. 한집반 정도 흙이 이득인 진행입니다. 이쪽으로 둔다면 이제 백이 실리를 좀더 차지했기 때문에 흙도 뻗어서 이쪽 허술함을 노리고요. 백이 지켜둔다면 여기 두집 정도 이득인 결과입니다. 그리고 백이 여기서 이렇게 끊어갈 수도 있는데요. 좀더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끊는다면 여기 계속해서 막아가고 백이 이렇게 뻗어서 흑석점을 잡을 수는 있지만 이제 이런 방면도 나중에 선수고 또 이런 활용도 남아있고 하기 때문에 흙이 선수로 두터움을 쌓아서 이런 식으로 모양을 키우게 되면 이게 많이 이득인 진행입니다. 그래서 좋지 않고요. 또 여기서 백이 뻗지 않고 이제 이거는 이수가 있어서 잘안 되고요. 이게 선수성이라서 또 이렇게 두는 것도 이렇게 빈 삼각으로 웅크리는 대응이 좋아서 좋지 않습니다. 좀더 손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끊어가는 수는 좋지 않고 백은 그냥 이 정도가 최선인데 흙이 지켜두게 되면 두 집가량 이득인 진행입니다. 그래서 붙였을 때 백이 이제 젖힌 다음에 이렇게 뻗는다면 그나마 백의 최선은 이제 이렇게 끊어가는 건데요. 끊어온다면 흙이 단수를 치고 뻗을 때 막아가고요. 여기서 백이 이렇게 단수 치는 건 흙이 가만히 꼬부리, 빈 삼각으로 꼬부리는 대응이 좋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 형태가 나중에 막는 자리가 크기 때문에 이거는 흙이 많이 이득입니다. 백이 손을 돌려야 하고요. 이렇게 찔러가는 건 오히려 더 손해입니다. 이쪽에 흙돌을 보내서. 그래서 이제 이거는 많이 좀 손해고요. 이런 형태에서 보통 백의 핵마법이 이렇게 입구자 하는 건데요. 이렇게 입구자를 하더라도 여기 넘어가게 되면 이런 식으로 넘어가고 백이 여기를 이렇게 교환을 해야 되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백의 손해를 줄일 수는 있지만 혹시 이게 이런 정도로 지켜두게 되면 여기 약간 좋은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제 백이 바깥쪽으로 젖히는 건 좋지 않습니다. 손해수고요. 그래서 흙이 붙였을 때 백은 이제 바깥쪽으로 젖히는 건 약간 손해고 이렇게 끊어서 대응하는 게 최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끊어오게 되면 약간 복잡한 국면으로 흐르게 됩니다. 여기 뻗고 백도 계속 막아가고요. 이제 이런 정도로 모양을 정리하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됐을 때 흙이 곧장 뻗어서 싸운다면 백도 자세를 갖춰서 충분히 싸울 수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흙은 그냥 손을 돌려서 이런 식으로 두거나 이제 이런 식으로 두라고 하는데요. 이후 서로 간에 좀 진행이 상당히 어려운 그런 양상의 국면입니다. 그래서
흙이 애초에 이렇게 젖힐 때는 좀 간명한 진행을 감안하고 젖혀가면 되고요. 이런 식이나 이런 식으로 둬서 진행을 하면 되고, 만약에 붙여갈 거라면 그냥 이렇게 젖힐 필요 없이 곧바로 붙여가면 되는데요. 이렇게 붙여가는 게 조금은 더덜 난해한 진행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흙이 붙여갔을 때 이후의 변화도 조금 다양한데요. 이 변화에 대해서는 다음 강좌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